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기술 전수와 비싼 레시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구입한 레시피나 돈을 들여 기술을 배우고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유료지만 멘토십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에서 얻는 가치는 엄청나지만 종종 과소평가되기도 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메뉴가 맛있는 식당이나 유명한 카페에서 완성형 레시피를 구입할 때 단순히 재료 목록과 만드는 과정을 얻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구입한 사람은 그 레시피를 완성하는 데 필요했던 수년의 시간을 세이브하고 전문 지식, 실험들을 거쳐 성공한 레시피를 얻는 것입니다. 냉면 육수 중에 조미료만으로 끓여내는 육수는 열외겠지만 멸치 육수나 쯔유에서 나는 비린내를 제거했거나 돼지불고기의 손질과 양념의 단순화로 노동력이 현저히 줄어들고 맛 또한 좋다면 그 레시피는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만원짜리든 100만원짜리든 어찌되었든 시중에 나와 있는 레시피들은 숙련된 셰프들이 시간과 공을 들여 자신의 기술을 연마한 결과일 것입니다. 지불한 돈은 그들의 지식과 경험에 대한 투자이며 이를 활용하여 본인의 카페에서 같은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술을 습득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은 나타납니다. 새로운 기술을 본인이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 자체가 성취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 기술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창의적으로 활용할 때 느끼는 성취감 역시 클 것인데요. 배운 기술은 지식과 능력을 확장시키며 이로 인해 현재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전수받은 기술이나 레시피는 내가 구입했을 때 어떻게 사용해도 상관없다 생각합니다. 혹여 바로 옆에 똑같은 카페를 차려도 상관없을 정도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상도위가 지켜지는 선의 계약이라면 더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선의의 경쟁을 위해 구역을 정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을 때는 지키는 것이지만 기술 전수자나 레시피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고 넓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한 자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레시피를 100%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염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평소의 맛과 레시피의 맛을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속인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속이자고 덤비면 못할 것도 없지만 그렇게 지저분한 비즈니스는 롱런할 수 없는 이유로 작용할 것입니다. 비싸게 구입한 레시피가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장소가 바뀌며 맛이 변할 가능성도 항상 존재하는데요. 비상 상황도 핸들링할 수 있는 탄탄한 레시피와 구매자가 원작자와 똑같은 과정과 시간을 들여 만드는 성실함도 필요합니다. 레시피의 맛이 달라지는 이유는 약간의 조미료나 간장의 메이커, 투입량의 문제가 아닐 수 있고 상황일 수 있습니다. 불의 크기나 뚜껑을 덮는지, 쉬어야 할 때는 몇 분 쉴지가 관건이지 설탕 두 스푼 덜 들어갔다고 완전히 다른 맛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라도 조미료 1t가 안 들어갔다고 영 이상한 맛이 나는 레시피는 조미료 1t 정도의 값어치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베이스의 맛이 하나도 없는 상황 같은데요. 동의하시겠지만 및 국물이나 육수의 기본 베이스는 제대로 된 감칠맛을 이미 갖고 있어야 합니다. 조미료를 맹물에 넣어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제 아무리 죽은 맛도 살린다는 조미료지만 값싼 재료인 맹물은 살리지 못합니다. 필요한 기술을 전수받는 일도 레시피를 개발하고 구입하는 행위도 본인의 발전이 최우선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